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방송을 듣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에게 축복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기 대를 이을 믿음의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 여자를 취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이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인데 이 부두엘은 바로 자기 삼촌 라반과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를 맞이하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너는 부두엘 집에 가서 부두엘의 집에 있는 라반의 이 자녀 중에서 너의 아내를 삼으라. 가나안 땅은 이미 벌써 거기는 우상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너가 미래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언약을 이루실 너의 아내를 바로 메소보다미아 이 나홀이 사는 집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삭이 당부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야곱에게도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 먼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거를 이삭이 보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에서가 보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절이죠. 에서가 본즉 그랬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데 자기 동생 야곱에게 모든 장자권을 넘겨받은 후에 이삭은 또 야곱을 축복했다. 그래서 그거를 보았다.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듣고 함께 있는 것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에서는 이미 벌써 가나안 여자들을 취하여서 가정을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이가 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절대로 언약의 사람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짝지어준 사람과 함께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방여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과 가정을 합하면 결국은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에서는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에서는 합해야 합할 수 없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28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걷고,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를 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 이제 심는 대로, 또 그의 아비 이삭이가 축복한 대로 야곱은 흥하는 자가 되고, 에서는 결국 점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좋은 것도 걷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통도 불행도 걷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의 이 무서운 증오와 미움을 피하여서 야곱은 지금 저 메소보다미아 나홀이 사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라반 삼촌이 있고 라반 삼촌에게는 또 네 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너는 그 중에 아내를 택하라 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팥쪽으로 그의 장자권을 넘겼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 엄청난 장자권을 에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는 방황하는 사람, 이방의 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장자권을 다 받았어요. 아비의 장자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비의 장자권을 다 받았는데, 그 창세기 27장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에서의 복을 네 아우가 다 빼앗았다.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 그랬어요.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 이게 35절이에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자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장자권을 에서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야곱이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창세기 27장 야곱을 축복하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 그러나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장자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이가 받은 이 많은 축복은, 야곱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크게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결국 축복받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자가 하는 일을 형제간의 싸움으로 번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지금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알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에 보니까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꿈에서 축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을 몇 번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씩이나 야곱 이름을 부르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장자권에 축복받은 사람의 이 축복을 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거를 경멸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목사의 직분은 목사로 충성하고 장로의 직분은 장로로 충성하고 권사님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집사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종이 내 하인이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순간 자기 집에 있는 종 하인이 치료함을 받고 건강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믿음이 축복으로 가게 하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우리 김종환 목사님과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이 방송을 돕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것을 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게 하시고 미국과 세계를 향하여서 이 방송이 울려 퍼질 때에
많은 죄악과 우상을 섬겼던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방송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야곱처럼 장자권의 축복을 존중히 여기고 기약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인터넷 복음방송위에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